보마. 바로 삼성화재 설명드릴게요. 아파도 이번에도 최증현 간병비 플랜, 심지어 내거 5년마다 10%씩 한도가 증액이 됩니다. 15만원 가입했다가 최대 3만원. 예, 이게 중요해요. 간호간병,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이런 데서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가장 좋겠죠. 삼성화재는 상해 질병, 간병인 사용 일단 15만원, 요양병원은 3만원. 요양병원이 적어, 이게 좀 높아야 좋은데.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3만원까지 2,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네, 환정이 독감이 무섭지 않아요. 업계 최고 독감 치료비가 50만원. 이제 봄인데 큰 의미가 없죠. 살면서 대상 보진, 요로결석, 통풍은 기본, 독감 치료비와 입원비까지 이 모든 걸 단돈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당군시나 네, 삼성화재가 최고. 완납 이후의 환급률도 이렇게 다를 줄이야. 완납 이후의 환급률도 93%. 하지만 타산은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해지 50%형이니까. 네. 매출도 저렴,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만화가 왜 이렇게 나와? 네. 뭐 항암 치료비도 나오고요. 뭐 개정으로 간병문도 새로 고쳤기 때문에 뭐 납입 면제도 되고,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80%, 질병 80%, 암 내조증 급성. 네. 그 추가적으로 일단은 중대 화상, 뇌, 내장 손상 이런 것도 가입이 되고요. 한 번 더 보험료. 거의 다 지금 보험사에 예정이율이 인상돼서 보험료가 인하가 돼서 그런지 보험료가 4월 달에도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사보다 간편한 고지사항,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 질병 입원 통원 수술비가 60일 이내에 10%. 고개 다시 살펴보면요, 기존 고객의 질병 수술비 가입했던 어려웠던 고객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 탑재가 됐어요. 전이암이나 중증 치매, 그리고 체증형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5대 수술비까지. 체증형 담보랑 5년마다 계속 질병 수술비가 한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간병인 모험처럼. 잘한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그래서 자잘한, 자잘잘. 0세부터 14세까지 대상 30세 전환형 무해지. 그 3부 특징은 최초 요율이고, 납입 면제 100세까지 납입 면제 되고요. 아파도 무심사로.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